자, 봅시다. 오늘은 수능완성 11강 빈칸 추론입니다. 자, 일단 소재 적어 빨리 1번에. 더큰 이익을 위해 사적 이익을 포기하는 영장류의 사회체제. 길죠? 그러니까 사적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더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포기한대. 영장류 사회는. 자, 합니다. 이제 볼게. 자, primate social systems. 얘가 문장의 주어야. 자, primate 하면 이게 영장류란 뜻이야, 얘들아. 자, 영장류의 사회 시스템은, 근데 콤마 콤마 사이에 삽입이니까, 자, 무엇 무엇을 포함하는 영장류 사회입니다. 자, those of humans니까 인간들의 그것들을 포함하는. 이때 those에 네모 쳐놓고, 자, those는 지시대명사잖아. 그지? 근데 those 자체가 단수형이야, 복수형이야? 복수형이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복수명사, 즉 여기 소셜 시스템스 할때 복수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도우즈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회 체제를 포함하는 영장류의 사회 시스템은 사회 체제는 아 뭐뭐입니다. 뭐냐면 implicit social contract 여기까지. 자, 일단 implicit 하면 암묵적인, 중요한 표현이니까 외워놔야 돼. 암묵적인 혹은 묵시적인. 암묵적이라는 게 뭐야? 겉으로 드러나진 않고 속으로 내재하고 있는 거,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 자, 암묵적인 사회 계약입니다. 컨트랙트가 명사로 계약이란 뜻이야. 계약. 동사로 계약하다, 뭐 수축시키다 이 뜻도 있죠? 외워놓으시고 일단 여기까지 해볼게. 인간의 사회 체제를 포함하는 영장류의 사회 체제는 암묵적인 사회적 체제입니다. 근데 이 암묵적, 아이고, 미안. 암묵적인 사회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우린 모르지. 그러니까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관계부사 where이 나온 거야. 자, 전에 많이 했던 건데, 관계부사 where의 선행사 자리엔 장소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 영역, 범위, 상황, 경우, 입장, 이런 거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암묵적인 계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 암묵적인 계약에서 in effect. in effect가 뭔 뜻입니까, 여러분? 사실상 실제로. 그다음에 effect가 명사로 뭔 뜻이야? 영향, 효과, 결과 이런 뜻이 있지. 그래서 in effect 하면 어떤 영향, 효과가 발휘된다 해 가지고 뭐 유효한도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발효 중인, 이렇게 해야 되나? 계약이 발효 중인 거예요. 아니. 그런 뜻도 있다고. 여기서는 사실상 실제로 이 뜻이야. 됐어? 자, 일단. 발효 중인, 혹은 뭐 시행 중인, 이런 뜻도 있어. 영향이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사실상 실제로 이런 뜻인 거야, 지금. 알았지? 자, 해볼게, 다시. 자, 인간의 사회체제를 포함한 영장류의 사회체계는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에서 사실상 members, 구성원들은, 그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 말하는 거죠?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은 agree, 동의합니다. 뭐 하기로 동의해? To forego. 자, forego가 밑에 써있지, 지문 밑에 단어. forego가 뭐야? 포기하다. 포기하기로 동의합니다. 뭘 포기해? Their immediate self-interest니까 그들의 즉각적인 self-interest야. 자, interest가 명사로 뭔 뜻이야? 관심, 흥미 말고. 이익이나 이자란 뜻도 있어. 은행에 돈 집어넣으면 돈 나오는 거 있죠? 이자? 여기서는 self-interest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게 사적 이익, 개인의 이익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뭔 말인지? 다시 해볼게, 그러면. 자, 그 암묵적인 사회 계약에서 실제로 구성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그들의 즉각적인 개인적 이익, 사적 이익을 포기하기로 동의합니다. 이거야. 됐어? 근데 왜 포기해? 이유 알려줘야지. In order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야? Gain. 얻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사적 이익을 포기한대? Greater benefit이니까 더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 아까 소재에 있던 거 그냥 그대로 또 나온 거네. 그지? 더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즉각적인 사적 이익을 포기한다.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얘기야. 됐죠? 자, in the long run. 그 결과. 결국!
by solving. 어떻게 함으로써야, 근데? 해결함으로써. 됐어? 뭘 해결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어? Some ecological problem이니까 몇몇 생태적인 문제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됐어? 다시 한번. 자, 몇몇 생태적인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결국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즉각적인 사적 이익을 포기하기로 동의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이런 암묵적인 계약 상황에서는. 됐어, 뭔 말인지? 넘어갈게. 뒤로. 자, for most primates 여기까지. 자, 대부분의 영장류의 경우에 this ecological problem이야. 자, 이러한 생태학적 문제는 됐어? 방금 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냐? 여기서 사적 이익을 왜 포기한다 그랬어? 환경 때문에. 아니, 뭔 개소리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문제 그러니까? 생태학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적 이익을 포기한다 그랬지. 그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생태학적 문제라는 게 뭔지 잘 모르잖아, 우리는. 그지? 그니까 그게 대해서 알려주는 거야. 자, 대부분의 영장류들한테 있어서 이러한 생태적인 문제라는 건 보통 will be, 뭐뭐일 겁니다. 이 얘기야. 됐어? 뭐일 거야? 자, predation risk니까 포식의 위험. 포식이 뭔지 알지? 잡아먹고, 잡아먹는 거. 그지? 그러니까 나보다 힘이 세거나 나보다 덩치가 큰 놈이 있으면 그 새끼가 날 위협해서 날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런 위험이 바로 뭐라고? 생태학적 문제인 거라고. 됐어? 이해돼? 나한테 어떤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잡아먹혀. 그러면 그 이익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잡아먹히지 않는 거.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 살아남는다는 그 포식의 위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사적 이익 이런 걸 포기한다고. 됐어? 넘어갑니다. 자, by bending, by ing야. 자, bending together. 자, band가 말 그대로 악단, band 이런 거 알지? 악단이나 band는 나 혼자 하는 거야, 여럿이 뭉쳐서 하는 거야, 여럿이 무리지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band가 동사로 무리를 짓다라는 뜻이 있어. 자, 함께 무리를 지음으로써 이거야. by ing니까 함께 무리를 지음으로써 individuals, 개인들은 reduce, 줄입니다. 뭘 줄여? their exposure, 그들의 노출을 줄입니다. 근데 노출은 노출인데 뭐에 대한 노출이야? 여기까지 봐봐. 자, 일단 the risk of ing니까 ing 하는 위험이지? 됐어? ing 부분 봐봐. being caught야. 자, BPP니까 내가 뭘 잡는 거야? 내가 붙잡혀지는 거야. 붙잡혀지는 거지? 붙잡혀지는 위험으로의 노출을 줄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근데 뭐에 의해 붙잡혀져? predator니까 포식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 됐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에게 붙잡히는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인다는 얘기는 많이 붙잡혀, 덜 붙잡혀? 많이 안 잡힌다고. 노출이 많이 안 된다고. 됐어? 한 번 다시 할게. 자, 함께 무리를 지음으로써 개인들은 포식자에 의해 붙잡혀지는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입니다. 어려운 말 없죠? 다 이해됐지? 네. 자, 그리고 뒤에 봐봐 이제. Either A or B. Either A or B에서 A와 B 자리에 각각 because가 이끄는 절이 들어가 있는 거야. Either A or B면 A, B 둘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A 때문이건 B 때문이건 간에 이 얘기야 지금. 됐냐? A 때문이건 B 때문이건 어찌되었건 포식자로부터 붙잡히는, 포식자에게 붙잡히는 이런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리를 짓는단 말이야. 알겠냐? 자, 그럼 이제 이유 볼게. 자,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benefit from이야. 몸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이야. 이때 대의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요 각각의 개체들, 개인들 말하는 거야. 그 개인들이 몸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짓는 거야. 됐어? 자, 뭐로부터 뭐로부터 이익을 얻어? Many eyes야. 많은 눈들. 많은 눈의 장점. 됐어? 나 혼자 뭘 막 감시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 있나 없나? 막 감시해. 난 눈이 몇 개밖에 없어.
난 눈이 두 개밖에 없지. 그지? 어차피 그리고 나 혼자 감시하려면 24시간 내내 계속 눈 뜨고 누가 있나 없나만 감시해야 돼? 그럴 수 없잖아. 그지? 근데 무리를 지으면 어떻게 돼? 무리를 지으면 나 말고 다른 놈들도 같이 번갈아가면서 뭐 이게 감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많은 눈의 장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얻기 때문이야? 자, 근데 더 설명해줘야 돼. 여기 뒤에. 시간. 근데 어떤 시간이냐면 니리디야. 일이 붙었으니까 시간이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요구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구되는 시간. 자, 뭐 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간이야? 모니터니까 감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이죠? 뭘 감시해? Surroundings. 주변을 감시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포식자들에 대한 주변 감시. 그러니까 포식자가 있나 없나?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이 있나 없나? 감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 있지? 이 시간이 can be shared.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자, 좀 전에 얘기했어. 나 혼자서 감시를 하면, 보초를 쓰면 24시간 내내 나 혼자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럿이 무리를 지으면 그 여럿이서 조금씩 시간 나눌 수 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감시하는 시간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지. 뭔 말 이해돼? 그러니까 무리를 짓는다고. 그 장점 때문에. 됐어? 또 뒤에 봐봐 이제. 아, 또 이어지네. 다시 합시다 이제. 많은 눈의 장점으로부터 이익을 얻어. 그래서 reducing, 줄여. 이거 지금 콤마 뒤에 ing니까 분사구문인 거 알겠지? 앞에 완전한 문장 나왔고 뒤에 콤마 찍고 ing야. 그래서 줄일 수 있습니다. 뭘 줄일 수 있어? The cost. 비용, 희생, 대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비용, 뭐에 대한 희생을 줄일 수 있어? To each individual이니까 각각의 개인에게 드는 그런 노력, 희생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 됐냐? 나 혼자 감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감시하니까 다른 사람이 감시할 동안 나는 혼자서 다른 걸 뭘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이유 나와. 혹은 뭐 때문에 이렇게 무리를 짓냐면 The presence, 존재. 뭐의 존재야? Many individuals니까 많은 개체들의 존재가 됐어? 나 혼자 있는 거랑 여럿이 떼뭉쳐 있는 거랑 누가 나를 업신여기겠어? 나 혼자 있을 때 업신여기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덤비겠지. 그지? 근데 막 여기 무리 지어 있으면 아무리 센 놈이라고 하더라도 살짝 멈칫할 거 아니야. 그지? 자, 많은 개체들의 존재가 is입니다. 뭐입니다? An effective deterrent야. 자, 일단 요거 동사. deter라는 단어 보여 여기? deter가 자체가 뭔 뜻이야? deter. 단념시키다, 제지하다, 억제하다야. 그거의 명사형이야. deterrent 하면 여기 억제시키는 것. 그러니까 효과적인 억제제입니다. 됐어? 근데 뭐에 대한 억제제야? 누구에게? 대부분의 포식자들에게. 이 얘기야. 방금 말한 대로야. 나 혼자 있으면 업신여기겠지만 여럿이 뭉쳐있으면 쉽게 업신여기 못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식자들한테는 많은 개체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얘네들한테는 뭐야? 효과적인 억제제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방금 쌤이 그 deterrent 그 동사형이가 R 한 개예요. R 하나야. DETER 이게 deter. 단념시키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여기까지 됐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내용은 뭔 내용이야? 이런 이유나 이런 이유. 어쨌든 다 둘 다 좋은 장점이지. 네. 이런 장점들 때문에 개체들이 어떻게 한대? 함께 무리를 짓는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뭔 말인지? 자, 넘어갑시다. 자, there is evidence야. 자, there is there 하니까 증거가 있습니다. 이 얘기야. 자, 근데 뭐 하는 증거야? To suggest니까. suggest가 제안하다 말고 암시하다, 시사하다, 나타내다 뭐 이런 거 되죠? 그러니까 나타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됐어? 시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뭘 시사해? that 이하라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대디아가 뭔가 봐봐. 자, as 접속사야. 일단 primate species야. 영장류 종들이 have colonized. 자, colonized가 뭐게요? colonized. 무엇을 누구 뭐를 식민지화하다, 식민지로 만들다라는 뜻도 될 것이고. 요거 colony가 뭐야? 클로니가 명사로 식민지잖아. 식민지. 이런 동물이나 식물한테는 얘가 서식지란 뜻도 돼. 알았어? 이거의 동사형이야. 클로나이즈가. 식민지화하다. 됐어? 그 다음에 뭐 집단 서식하다란 동사도 되고. 알았냐? 다시 그러면. 자, 영장류 종들이
집단 서식하게 됨에 따라서 이 얘기야. 됐어? 집단 서식을 한대. 집단 서식이라는 자체가 혼자 사는 거야? 떼지어 사는 거야? 떼지어서 무리지어 사는 거지? 자, 무리지어 삶에 따라서야. 자, 근데 어디에서 무리지어 살아? More terrestrial. 자, terrestrial 하면 이게 육지의. 육지의 혹은 육지로 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더 많은 육지에서 집단 서식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혹은 자, more open habitat이니까 더 개방된 서식지. 개방된 서식지라는 건 뭐야? 탁 트인 걸 말하는 거지. 나를 막아주는 나무나 바위나 뭐 이런 게 있으면 포식자로부터 내가 자주 노출이 되겠어? 노출이 덜 되겠어? 노출이 덜 되지. 근데 여기는 뭐야 지금? 오픈 habitat이니까 개방된 서식지잖아. 그러면 지금 이곳은 아 이게 뒤에 설명 나오는 거야? 봐봐. 마저 할게. 자, 더 개방된 서식지야. 근데 이 개방된 서식지는 어떤 곳이냐면 risk of predation. 자, predation. 자, 포식의 위험이 is higher.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가려주거나 막아주는 게 없잖아. 탁 튀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 위험해 안 위험해? 위험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류 종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 지금? 이런 더 개방된 서식지에서 집단 서식을 한대잖아. 뭐 믿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시 한번 해볼게 이제. 영장류 종들이 더 육지로 된 지역에서 집단 서식을 하고 그리고 또는 더 개방된 서식지에서 집단 서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they 그것들은 자 have evolved. 요게 문제였지 여기가. 그냥 답 다 집어넣은 거야 얘들아. 내용을 그러니까 잘 이해해야 돼. 자 여기 답이 뭐였냐면 evolved larger group이야. 더 큰 그룹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얘기야. 이해돼? 네. 그럼 여기서 이 답이 되는 힌트가 바로 뭐였다고? 내가 아까 되게 강조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럿이 있으니까. 여럿이 있으니까. 무리를 지음으로써 포식에 대한 위험성을 줄인다고. 됐어? 방금 여기서도 한번 다시 얘기했었지. 개방된 공간이니까 되게 위험하단 말이야. 노출이 많아서. 노출이 많아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땐 믿는 구석이 있다 그랬죠? 왜? 쪽수가 많거든. 쪽수가 되거든. 그래서 뭔 말인지? 답이 그래서 요거였어. 답은 2번이었대. 여기 확인해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별로 말이 안 돼. 상관없는 말들이 좀 많아. 1번 봐봐. Had more conflict니까 더 많은 갈등이 생겨. 뭐 갈등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런 얘기 없었지 아예. 그지? 갈등 얘기는 아예 없었고. 3번 봐봐. 요거 divisions of labor. 요거 뭔 뜻이야? 이게 분업? 이게 분업이란 뜻이야. 노동을 나누는 거니까. 일을 나누는 거니까 이게 분업이야. 분업 얘기 나왔어? 그런 얘기 없죠? 자, sought면 이게 뭐의 과거형입니까? 동사 seek의 추구하다의 과거형이지? 자, 뭘 추구했대? 더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했대? 말도 그런 얘기 없죠? 자, risk doing adventurous activity니까 모험심이 강한 활동을 할 위험 뭐 모험심이 강한 활동을 하는 위험을 감수했대? 그런 얘기 없죠? 자, 2번입니다. 학생 중심의 교육. 학생 중심의 교육. 자, 이제 합시다. Successful learning. 성공적인 학습은 이거야. 자, successful 나왔으니까 내가 혼동어에 뭐 얘기하겠어? Successive 얘기하겠죠? 이제 안 쓴다. 확인됐지? 자, 성공적인 학습은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Only if니까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해야만 이 얘기야. 뭐뭐 해야만 무엇 무엇 해야만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거야. 뭐 해야만? 경험과 지식이 synthesized. 자, synthesized가 뭔 뜻이에요? 맞아. 통합하다, 종합하다, 합성하다, 합하다야. 알겠어? 경험과 지식이 통합되어져야만. 됐어? 근데 뭐와 통합이 되어져야 되는데?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정보랑 통합이 되어져야 된대. 어떤 경험과 지식이 새로운 정보랑 통합이 되어져야만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하대. 근데 이때 정보는 어떤 정보야? In the course니까 이때 course는 과정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코스 자체가 강좌나 강의란 뜻이 있는 거 알지? 네. 그지? 어떤 강의로부터, 강의에서 얻어진 얘기야. 됐냐? 강의에서 얻어진, 강의에서 얻어진 수업이라고 해도 돼, 그냥. 수업에서 얻어진 새로운 정보와 그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경험이나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통합돼야만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거야. 됐죠? 자, it,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that, 이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그것은 앞에 있는 거, 이런 성공적인 학습 얘기하는 거야. 자, 그건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자, in the teaching learning process, 걸어 붙이시고, 자, teaching은 가르치는 거니까 교수. teaching은 배우는 거니까 뭐 학습, 교수 학습 과정에서 뭐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야.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야. 됐죠? 교수 학습 과정에서 the student group community, 학생 그룹 공동체는 is primary. 학생 그룹 공동체가 primary, 근본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지워도 돼 그냥. 학생이 어떻다? 학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얘기야. 됐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는 학생 집단 공동체가 근본적입니다. 주요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야. 됐냐? 자, 4에다가 세모쳐놔. 이때 4는 등위접속사 4지요? 네. 자, 4가 등위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뜻입니까?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자,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는 학생이 아무튼 제일 근본적이다.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이유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it, who. 동그라미, 동그라미. 원래는 이때 강조 구문입니다. 이때 강조 구문인데 강조받는 요소가 they, 사람이지? 네.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후로 바꿔놓은 것뿐이야. 이때 강조라 그랬어. 자, 이때 강조 구문이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대절 먼저 해서 뭐뭐뭐뭐 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됐어? 자, 해볼게. 자, 학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lay the main role이야. 자, play your role 하면 역할을 하다의 뜻이지. 자, the main role이니까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야. 그들이 누구야?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콤마, not the teacher. 누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됐어? 다시 한번. 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선생님이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됐어? 자, students actively. 학생들의 활동은 다시 제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학생.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이야. 어? 자, 학생들의 활동은 is입니다. 뭐입니다?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나왔네. 그러면 가장 어떠어떠한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죠? 학생들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 요구 조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 근데 어떤 요구 조건인데 뭘 향한, 뭐에 대한 거야? Toward the training이니까 이때 training은 그냥 여기 러닝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학습이야. 됐어? 그냥 훈련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훈련도 결국 뭐야? 훈련도 무언가를 배우는 게 훈련인 거지. 네. 배워서 익히는 게 훈련이지? 여기도 똑같이 그냥 러닝이야. 학습. 다시 한번 합시다. 학생들의 활동이야말로, 학생들의 활동이야말로 학습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가장 매우 중요한 요구 조건, 필수 조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 뭐가 중요하다고? 학생의 활동. 여기도 어쨌든 학생이 지금 또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알겠어? 그 다음, 자, spontaneous activity. 자, spontaneous가 뭔 뜻입니까? spontaneous. 형용사로 자발적인이라는 뜻이죠? 자발적인 활동은 is created, 만들어집니다. 자발적인 활동은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자발적인 활동이 만들어진대? In group or teamwork이니까. 자, 집단 혹은 teamwork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같이 일하는 거지. 협업 정도로 하면 되겠네. 집단이나 협업에서 이런 자발적인 활동이 만들어집니다. 됐어? 근데 어떻게 만들어져? In cooperation with니까. cooperation 하면 이게 뭔 뜻이야? 이것도 협력이나 협동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in cooperation with 하면 뭐뭐와 협력하여 이 뜻이야. 무언무언과 협력하여 이런 집단이나 협업에서 이런 자발적인 활동이 만들어집니다.
누구와 협력한대 근데?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과. 됐어? 근데 어떤 상태에서? In a constant exchange니까 지속적인 교환. 됐어? 지속적인 교환. 뭐의 교환 근데? 정보의 교환과 shaping, 형성. 뭐의 형성? 공통적인, 공동의 의견의 형성에서. 됐어? 다시 이제 말 이어서 해볼게. 자, 자발적인 활동은 정보의 지속적인 교환과 공동의 의견의 형성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집단이나 혹은 협업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뭔 말인지? 넘어갈게. 자, 2에서부터 여기까지 묶으시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이픈 묶으세요. 다 수식어구입니다. 일단 2 부정사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그냥 2 부정사의 부사주의 목적이야. 뭘 개발한대 근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뭐의 능력이야? Group cooperation이니까 집단 협력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상태에서? 어디에서? In group work니까 집단 작업에서. 됐어? 어떤 집단적인 작업을 할 때 그 집단 내에 협력하는 이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거야. 됐어? 근데 중간에 하이픈 보니까 starting 분사처럼 나와 있네. 뭐뭐를 시작해서 이 뜻이야. 뭐와 함께 뭘 가지고 시작해야 돼 근데? 경험. 누구의 경험? 학생의 경험이죠? 근데 어떤 학생? 수업을 참여하는 학생. 아, 요걸 어떻게 봐야 되나? 아, 이렇게 갑시다. 여기 전치사 오브 보이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participating. 얘가 동명사야, 지금. 근데 동명사 앞에 the students 나와 있지? 얘를 그냥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볼게. 뭔 말인지 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말 그대로 그냥 얘를 주어처럼 해석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 얘기야. 됐어? 뭔 말인지? 학생들이, 다시 할게.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시작해서. 됐냐? 이런 집단 작업에 있어서 집단에 협력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뒤에 이제 이 투 가주어 신주어 투 부정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어? 다시 해볼게 이제.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일단 처음에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경험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집단을 이루어서 하겠냐? 처음엔 개개인의 경험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그런 개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단체의 작업을 할 때가 있지. 그지? 그런 단체 작업에서의 단체가 협력하는 능력을, 단체에 협력하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뭐 하는 게 중요하대? 자, 투부정사. 얘가 진주어입니다. 자, to analyze and discuss니까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이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됐어? 뭘 분석하고 뭘 토론해? 문제점들을 함께 분석하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근데 뒤에 보니까 체크 또 해야겠네. 자, to set 세모, to give 세모. 지금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진주어 세 번 나온 거야. 됐어? To set up. 얘도 똑같이 진주어. 여기 to give. 얘도 진주어. 자, 진주어 세 번 나왔으니까 쭉 이어서 해석해 볼게, 이제. 자, 다시 합시다, 이제. 자, 첫 번째는 뭐야? 함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 그리고, 자, set up 하면 뭔데, 자, set up. set up. 뭘 정하다, 설정하다, 만들다 해도 되고. alternative가 뭐야? 대안이지. 그러니까 대안을 설정하는 것. 됐어? 네. 그리고 뭐 하는 거?
give 주는 거. 뭘 줘? reasons니까 이유를 주는 거. 이유를 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 이유를 댄다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뭐에 대한 이유야? for the decisions reached니까. 자, 이때 reach는 과거분사로 쓰여 가지고 도달된 결정. 결정이 도달된 결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결정, 도달된 결정. 됐어? 봐봐. 문제를 분석하고 토론했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 해결책 같은 것도 정했대. 그럼 뭔가 결정된 거지. 그 결정이 된, 도달된, 이루어진 그 결정에 대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 알겠어?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다시 하고 넘어갈게 이제. 봐봐. 자, 학생들이 학습에 참여하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해서 어떤 집단 작업에 있어서 집단에 협력하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토론하는 것, 그리고 대안,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결정된, 도달된, 이루어진 결정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거야. 됐어, 뭔 말인지? 넘어갑니다. 자, in this case, 자, 이 경우에 the teacher, 선생님은 has to help or assist only야. have to 동사원형이니까 뭐뭐 해야 한다지요? 네. help나 assist나 둘 다 돕다 지원하다지. 그지? 자, 이 경우에 선생님은 단지 돕기만 해야 합니다. 돕기만 해야 된대. 선생님이 뭘 자기가 해결하려고 덤비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야 돼. 누가 하는 걸? 아니, 누가 하는 걸? 학생들이 하는 걸. 됐어? 그러니까 주도적인 주체는 누구야? 학생이야. 선생님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할 뿐이라고. 자, 이 경우에 선생님은 도와주기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should not give니까 동사지요? 주어는 앞에 있는 여기 teacher, 선생님이야. 겹치니까 안 쓴 거야. 자, 선생님은 should not give야. should not이니까 해야 돼,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됩니다. give니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선생님이 주면 안 된대. 뭘 주면 안 된대? 해결책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됐어? 단지 그냥 도와주기만 해야 된다 그랬지?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면 안 된대, 선생님들은. 자, education, 교육은 should be 뭐뭐 이어야 합니다. 뭐 이어야 돼? 자, 여기가 문제였지. student centered. 자, 학생 중심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야. 그 위에 내용은 뭐 특별하게 이거는 설명 더 안 해도 되지. 그지? 선생님은 그냥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는 역할. 진짜 주체는 누가 돼야 돼? 학생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생 중심이어야 합니다. 학생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 얘기야. 자, 위. 우리는 have to make 만들어야 합니다. 자, make 밑에다가 V5 5형식이니까 뒤에 the student가 목적어 responsibly 형용사로 목적 보호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책임감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얘기야. 자, 뭐에 대해서? his own development니까 그 자신의 발달에 대해서 책임을 갖게 해야 합니다. 이 얘기야. 근데 발달은 발달인데 뭐에 있어서의 발달이야? teaching process, 교수 과정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됐어, 뭔 말인지? 자, 보기 보세요. 1번 뭔 뜻이야? prejudice free야. 이때 free는 무슨 뜻이겠어? 무언 무엇이 없는 의 뜻이야. free가 무언 무엇이 없는. duty free가 뭐야 얘들아? 어머니나 아버지나 뭐 이렇게 해외여행 같은 데 갔다 오시면 면세점 갔다 오시지. 면세점에서 물건 사오시지. 양주나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들. 그지? 가방이나. 듀티가 세금이야. 세금이 없는 해가지고 이게 듀티 프리가 면세. 됐어? 그러니까 프리가 자유로운, 무료의, 공짜의, 그 다음에 무엇이 없는, 요 정도는 다 외워놔야 돼.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자, prejudice free니까 선입견이 없는 이 뜻입니다. 이 뜻이야. prejudice 하면 선입견, 편견이라는 뜻이니까. 두 번째, process oriented야. oriented면 뭐야? 뭐뭐 지향적인. 지향이랑 지양이랑 알지? 알지? 지향과 지양 알죠? 차이? 자, 과정 지향적인 이거고, 이거 아까 다 얘기했죠? 학생 중심적인.
자, respect arousing이야. 자, arouse가 동사로 뭐 뜻입니까? 들어본 것 같은데. 당연히 들어봤겠죠? 여러 번 썼는데 혼동어휘하면서. 아이고, arouse가 동사로 뭐야? 어떤 감정 같은 거를 불러일으키다, 일깨우다, 자극하다. 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respect arousing이 뭐겠어? 이게 무슨 뜻이겠어?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뜻이야. 됐냐? knowledge based면 지식 기반의 이 뜻이고, 지식이 기반이 되는 이런 뜻이고. 넘어갑니다. 자, 3번. 자, 소재. 지도력의 정의. 지도력,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있죠? 시작합니다. The notion, 개념은. 문장 제일 앞에 주어니까, 아, 명사니까 주어지? 주어 뒤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that 나왔으니까 수식어 시작. that부터 어디까지 묶어야겠어? hand까지. 그러면 is not 동사 new가 work. 됐죠? 자, 어떠어떠한 개념은 새롭지 않습니다. 새롭지 않다는 얘기는 아, 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죠? 뭐가 뻔한데? 뭐가 뻔하대? 여기 that 뒤에 봐봐. 일단 teaching and leadership. 가르침과 지도력이 go hand in hand야. 자, hand in hand면 무슨 뜻이야 이게? 손에 손 잡고. 됐어? 네. 직역하면 손에 손을 잡고 간다는 얘기잖아. 손에 손을 잡고 가니까 함께 가겠어? 따로 가겠어? 함께 가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 뜻이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냥 함께 간다 해도 의미는 대충 이해가 되지? 네. 다시.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과 지도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됐어, 뭔 말인지? 아이고, 이거 보호 아니지. 그럼 바로 볼 거야. 다시. 가르침과 지도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개념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됐어? 뻔한 얘기입니다. The standard definition. 얘가 진짜 주어야. 자,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정의는 이거야. 근데 뭐에 대한 정의인데? leadership. 이거죠? 리더십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일반적으로 state. state가 말하다, 진술하다라는 동사가 되죠? 자, 리더십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that 이하라고 말합니다. 됐어?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의 표준적인 정의는 that 이하입니다! 이 얘기야, 결국엔. that 이하가 뭐야? 리더들은, 아, 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motivate, 목적어, 투부정사. 자, 허가동사 기본 문형 뭐야? 주동목 투부정사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 이 뜻이잖아. 그럼 앞에 거 수식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 다시. 자, 리더십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뭐냐면, 봐봐. 리더란, 지도자란, 한 사람 혹은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to do,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다! 라는 거야. 이게 지도력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야. 지도자에 대한. 알겠어? 자, 근데 뭘 하도록? A specific thing이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됐죠? 넘어갑니다. 자, this, 이것은 involve ing. 자, involve ing. involve ing야. 동사 involve는 ing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야. 아, involve가 뭔 뜻인데? 무엇을 포함하다, 수반하다, 참여시키다, 관련시키다. 자, 이것은 포함합니다. 뭘? teaching,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teach도 마찬가지야. 아까 허가동사 기본 문형 얘기했었지? 허가동사 기본 패턴이 뭐라고 그랬어? 주동목 투부정사. 얘도 마찬가지다. 봐봐. teach가 동사지. those other people이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로 쓰인 거야. 그럼 여기 해석 어떡할래? teach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목적어가 투부정사하도록 가르치다. 그렇지. 그거야 그냥. 해볼게. 자, 이것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알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거야. 됐어? 근데 보긴 보는데, 알긴 아는데 뭘? 우리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to see의 목적어, the desirability. 바람직함. 명사야. 바람직함. 근데 뭐의 바람직함? of reaching that specific goal. 여기까지. 이때 that은 그냥 지시 형용사야. 그
그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의 바람직함. 어떤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바람직함, 그 목표에 도달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도록 가르치는 걸 포함합니다. 이거야. 그래야 사람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서 이 목표에 도달하면 너한테 뭐가 좋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 지도자의 말을 듣고서 뭔가를 하려고 할 거 아니야. 알아들어 본 말인지? 그 얘기야. 한 번만 다시. 자, 이것이 가리키는 건 요 앞에 요 대절의 내용이야. 지도자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 지도자란 한 사람이나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그랬지? 이 정의? 됐어? 그 정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의 바람직함, 이거를 알도록 가르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야. 알아들었어? 자, 그리고 보통 자 쇼잉에 ing 동그라미 쳐놔. 여기 아까 내가 시작할 때 involve ing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 동사 involve의 목적어가 teaching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여기 showing도 두 번째 목적어인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보여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show가 사형식이니까 대미 간접 목적어 뒤에가 직접 목적어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댐, 그들에게. 이때 그들은 앞에 있는 여기 그러한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야.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 How to get there. 자, how to 부정사 어떻게 해석해야 돼? 뭐뭐 하는 방법이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도 보여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거야. 동기부여만 해놓고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 끝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동기부여도 하고 그다음 뭐 해야 돼? 그들에게, 즉 다른 사람들에게 그 목표, 그 특정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 이것도 보여주는 거. 그게 표준적인 지도력의 정의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됐어?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표준적인 지도력에 대한 정의였어. 자, 이제 밑에 봐봐. 자, more sophisticated definitions야. 자, sophisticated란 뭔 뜻이야 이거? 세련된, 정교한,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이런 뜻이야. 세련된, 정교한, 수준 높은, 교양 있는. 자, 더 세련된 정의는, 더 수준 높은 정의는, 근데 뭐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더 수준 높은 정의는 shift away from the idea. 자, 이거 답이지 여기가. 네, 답이. 그지? 일단 요거 이따 해석 먼저 하고 갈게. 자, 그럼 봐봐 이제. 자, 더 세련된 정의래. 그러면 기존에 이 표준적인 정의보다 더 세련된 정의란 얘기니까 기존의 정의랑은 약간은 다르겠지. 그지? 더 수준이 높은 정의래. 지도력에 대한 더 세련된 정의는 자, shift away from the idea. 자, 그 아이디어로부터 shift. 원래 동사 shift가 뭔 뜻이야? 바꾸다, 옮기다 이 뜻이지? 그래서 shift away가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틀다 이 뜻이야. 됐어? 그러면 기존의 이 표준적인 정의와는 약간 다른 방향입니다. 이 얘기겠지. 됐어? 자, 뒤에 볼게 이제. 자, 어떤 아이디어로부터, 어떤 생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냐면, 자, 뒤에 이제 대절 나왔어. 이 뒤에 대절 내용 잘 봐봐. 지도자들이 set, 정해. 뭘 정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 혹은 여기 that 또 나왔지. 요 that이랑 같은 that이야. 됐어? 물어볼게 그러면. that 앞에 the ideal 추상명사 나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해. 무슨 that이야? 앞에 명사 있고 뒤에 완전하네. 동격의 접속사 that이죠? 그러니까 여기 or 뒤에 나와 있는 요 that도 동격이야. 자, 아이디어인데 어떤 생각이야?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다는 생각. 또는 그들이, 즉 지도자들이 specify야. 명시하다는 뜻이야. 명시하다.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야 그냥. 명시가 뭐야? 바로 다 보이게끔. 알겠어? 지도자들이 명시한대. 뭘 명시해? 행동들을 명시해. 근데 어떤 행동이야? To be taken이야. PPP 보여?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러니까 취하는 거야? 취해지는 거야?
취해져야 할 행동들을 명시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거 내용 읽어봐봐. 야, 지도자들이 목표를 설정해.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할 행동 같은 것도 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알려줘. 이해돼?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읽었던 요 내용하고 요 위에 나왔던 기존의 표준적인 지도력의 정의하고 같아? 달라? 달라요. 달라? 위에 건 그냥 목표만 잡아주는 거고 아래 건 다 해주는 거. 아니지. 여기도 봐봐. 여기 봐봐. 이 위에 기존의 이 지도력에 대한 정의하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대전에 나와 있는 요 얘기하고 지금 사실은 같은 거야. 어? 그럼 봐봐. 여기서 뭐라 그랬어? 기존의 이 정의와 이 생각과는 방향이 다르다 그랬잖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럼 기존의 그 표준적인 정의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알아들어 뭔 말인지 지금? 자, 다시 봐봐. 이거 아우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 봐봐. 가르침과 지도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기존의 지도력이라는 건 어떤 개념까지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이끄는 것도 이끄는 건데 가르치는 개념까지도 포함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고 가르쳐준다고 지도자가. 그러면 그거는 지도자의 역할이 엄청나게 큰 거지. 이해돼? 아, 네. 지도자가 일일이 목표 설정도 해주고 거기까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야. 됐어? 그게 기존의 지도력에 대한 정의야.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 더 세련된 정의라 그랬으니까 기존의 정의보다 정의와는 다른 정의란 말이야. 어? 그 기존의 다른 정의는 당연히 기존의 생각과는 방향이 같아야 돼? 방향이 달라야 돼? 방향이 달라야 내용도 바뀔 거 아니야. 알아들어서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해석만 하고 넘어갈게 이제. 자, 더 세련된 지도력에 대한 정의는 어떠어떠한 생각과 방향을 달리합니다. 이 얘기야. 자, 어떤 생각과 방향을 달리한다고? 지도자들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혹은 지도자들이 취해져야 하는 행동들, 조치들을 명시한다라는 이런 생각과는 방향을 달리합니다. 이 얘기야. 넘어갈게. 자, 이제 구체적인 이름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이 사람은, 자,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teach,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runs니까 운영하는 사람이야. 뭘 운영해? 센터를 운영해. 어떤 센터인데? studies니까 연구하는 센터지요? 뭘 연구해? 지도력을 연구하는 센터야. 근데 어디에 있어, 이 센터가? 요 캘리포니아 남부 대학에. 됐어? 여기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지도력을 연구하는 센터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이 사람이 has written, 썼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뭐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 동안? decades니까 수십 년 동안. 됐죠? 수십 년 동안 지도력에 대한 글을 썼대, 이 사람이. 내용 이해되냐 안 되냐? 진짜지? 네. 넘어갑니다. 그는 앞에 있는 그 사람이죠? 그가 말합니다. 진술합니다. 뭐라고? 데디아라고. 데디아가 뭔데? 지도력의 베이시스, 기본은? 지도력의 기본은? 뭐뭐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이다? 능력이다. 근데 뭐의 능력이야? 지도자의 능력이야. 됐어? 지도력의 기반은 지도자의 능력인데 뭐하는 능력이야? To change. 바꾸는 능력이야. 지도자가 뭘 바꾸는 능력이야. 지도자가 뭘 바꿔? The mindset. 마음가짐. 즉, the framework니까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야. 누구의? 당연히 자기를 따르는 사람. 그지? Another person이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가짐. 즉, 다른 사람의 사고의 틀, 생각의 틀. 이런 걸 바꾸는 지도자의 능력이 바로 지도력의 기본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알아들어서 뭔 얘기인지? 자, in other words, 즉 달리 말하자면 according to Venice, 이 사람에 따르면 leaders, 지도자들은
get 목적어 투부정사. 뭐요? get 공식, get 목적어 투부정사. 사람들이 투부정사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야. 됐어? 중학교 때는 우리가 이거를 준사역동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역동사처럼 해석했어. 해석은 뭐뭐 하게 하다야. 사역이니까. 자, 즉 다시 말해서 베니스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투부정사 하게 합니다. 이 얘기야. 투부정사 하게 한대. 뭐 하게 한대? For common goals니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Reach for 하면 원래 손을 뻗다 이 뜻이거든. Reach for가 손을 뻗다. 손을 왜 뻗겠어? 거기에 닿기 위해서, 뭘 얻기 위해서 손을 뻗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손을 뻗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손을 뻗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노력하게 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자, by ing야. helping, 도움으로써. help 공식 뭐야? help 목적어, 원형이나 투부정사죠? 네. 여기 동사원형 쓰이 쓴 거야, 그냥. 자, them, 그들이. 이때 그들은 다른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도와줌으로써. 뭘 보도록 도와줘? aspect of the world니까 세상의 측면들을 어떻게 바라보도록? 다르게 바라보도록 도와줌으로써. 됐어? 그럼 이 말의 요지는 뭐겠어? 지도자가 뭘 다 해준다는 얘기야? 아니면 지도자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뭐라고 그랬냐? 지도자의 어떤 능력이야말로 지도력의 본질이래. 다른 사람, 자기를 따르는 다른 사람의 마음가짐, 생각의 틀을 바꾸는 지도자의 능력. 그게 지도자의 지도력의 능력 기반이라 그랬지. 기본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만 도와주는 거야.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들이 참여해서 찾는 거라고, 추구하고. 알아들었어? 뭔 얘기인지? 아까 답 설명한 건 이해됐어? 네. 그 부분만 한 번만 다시 얘기하고 넘어갈게 이제. 자, 여기 더 세련된 정의라 그랬으니까 기존의 지도력에 대한 정의와는 방향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 된다는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요 대절 뒤에 내용 보니까 요 대절 뒤에 내용이 바로 뭐야? 지도자가 일일이 다 구체적인 목표도 설정해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는 행동 같은 것도 다 명시하면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창의적으로 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야 결국엔. 그지? 그거는 근데 요런 기존에 표준적인 리더십에 대한 정의에 해당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그거랑 달라야 되니까 여기 방향을 달리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알겠어? 뭔 말인지? 혹시 뭐 여기서 모르는 단어 같은 건 없죠? 컨빅션이 뭐예요? 컨빅션, 확신. 일루전, 환상. 스탠드업 포가 뭐야? 그 고소한 따르다? 숙제 빨리 하자. 4번 소재, 주의를 흩뜨리는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훈련. 이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합시다. 4번 주의를 흩뜨리는 것을 친숙하게 만드는 훈련. 할게. 아, 이 새끼들. 스틱 2는 뭐야? 2번에. 아휴. 확실해. 딱 어? 스틱 2. 뭘 지키다, 고수하다, 이씨. 스탠드 업 4는 생각 안 나? 몰라? 지지하다, 옹호하다야. 빌드업은 알지? 뭘 쌓아 올리는 거니까, 뭘 구축하다, 형성하다. 어?
할게 이제 빨리. 자, 4번입니다. Both A and B. 아, 여기까지. 자, 나사. 미 항공 우주국. 이거 다 알죠? 미 항공 우주국과 미 공군은 commonly 흔히 use 이용합니다. 사용합니다. 뭘? Flight simulation. 자, simulation이 뭐야? 모의 실험을 말하는 거지. 비행 모의 실험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 패턴 봐봐. use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이때 to 부정사 무조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서. 무조건이야. use 목적어 to 부정사면. 알았지?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비행 모의 실험을 사용합니다. 이용합니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해서? 투 트레인이니까 훈련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훈련시키겠어? 우주비행사. 에스트로넛 하면 우주비행사. 그리고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 우주비행사와 비행기 조종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비행 모의 실험을 이용합니다. 됐어? 근데 뭐 하기 위해서야? 투 커프위드. 자, 커프위드가 뭐 뜻입니까? 대처하다. 대응하다. 대처하기 위해서야. 됐어? 그럼 다시 요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트레인 목적어 투 부정사로 봐야겠네. 다시 여섯 개 그럼 봐봐. 자, 우주 비행사와 비행기 조종사들이 대처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거야. 됐어? 뭐에 대처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야? 비행과 시설 문제. 됐어? 비행과 비행기와 시설 문제. 자, 근데 어떤 문제야? 우리가 알려줘야죠. 자, might cause. cause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자, 그들이 to lose focus니까 그들이 집중력을 잃도록 야기시키는 이런 문제. 됐냐? 다시 하고 넘어갑니다. 미 항공 우주 나사와 미 공군은 자, 우주 비행사와 비행기 조종사들이 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중력을 잃게 만들지도 모르는 이런 비행과 시설 문제에 대처하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행 모의 실험을 이용합니다. 넘어가도 되죠? Successful 또 나왔네. 자, 성공적인 코치들은 또한 이용합니다. 또 시뮬레이션이야. 또 모의 실험을 이용한대. 자, 근데 뭐 하기 위해서야? To prepare 목적어 for니까 준비시키기 위해서야. 누구를 준비시켜? 선수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뭐에 대해 준비시켜? 뭘 위해 준비를 시키는 거야? For potential distractor. 자, distractor가 뭔 뜻이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됐어? 잠재적인 주의를 산만하는 것에 대해서 운동선수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됐어?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니까 만들므로써. 뭘 만들어? game like니까 경기와 같은 상황. 됐어? 실제 경기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야. in practice. in practice가 뭐게요? 에잉? in practice. 연습에 할까봐 물어보는 거야. 아까 in effect 했잖아. in effect가 뭐였어? 아까 in effect 표현 뜻 막 적어줬잖아. 사실상, 실제로 막 이렇게 했었지? 이것도 실제로 이 뜻이야. 실제로 경기와 같은 상황을 만들므로써 이거라고. 알아들었냐? 뭔 말인지? 다시. 그럼 어쨌든 보니까 다 둘 다 예시네, 그냥 결국엔. 그지? 나사랑 미 공군. 그 다음에 유능한 성공적인 감독들. 됐죠? 자, 데이. 그들은 may simulate. simulate이 뭐야? 시뮬레이트. 아까 시뮬레이션이 뭐였는데? 모의 실험. 이건 모의 실험 하다. 됐어? 자, 그들은 모의 실험을 할지도 모릅니다. 뭘 모의 실험을 하는 거야? pressure situation이니까 어떤 압박의 상황. 됐어? 압력을 받는 상황. 됐어? 그 다음 또 뒤에 목적 또 나오네. 또 뭘 모의 실험한대? 뭘 따라한대? crowd noise니까 군중이 내는 잡음. 됐냐? 우리 테니스 같은 거 칠 때 TV 중계 같은 거 본 적 있지? 테니스. 그지? 또 양궁 같은 거. 양궁 같은 것도 궁수들이 활 쏘기 전에 조용히 막 집중해야 될 거야, 정신 집중을. 그지? 근데 막 주변 군중이 떠들어. 양아치들 있지? 뭐 국가대항전 같은 거 할 때 다른 나라 선수들 못하게 하려고 막 다른 나라 선수들 쏠 준비하고 있는데 막 옆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 새끼들 있잖아. 짱깨들. 그래서 뭔 말인지?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니까.
그런 군중이 내는 소음, 그 다음에 또 weather condition, 기후 조건, 그리고 시간이야. 근데 뭐의 시간이야? 낮이나 밤의 시간. 뭐에? 실제 경기의 낮이나 밤의 시간. 실제 경기하는 시간이 낮이야. 그러면 내가 낮에 연습을 많이 해야 그 시간에 적응할 거 아니야. 이해돼? 실제 경기하는 시간이 밤이야. 그러면 그 실제 경기하는 시간이 밤이니까 밤에 연습을 해가지고 그 밤 시간대에 내 나를 적응을 시키는 거야. 그런 거 말하는 거야. 알았어, 뭔 말인지? 자, 그들은 이런 압력을 받는 상황이나 군중이 내는 소음, 그 다음에 기후 조건, 그리고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낮이나 밤때의 시간대, 밤의 시간대, 이런 것들을 모의 실험합니다. 자, 예를 들면, It is not uncommon in American football. 자, 일단 표시에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for teams야. 어떤 팀들이 투부정사하는 것은 in American football이니까 미식축구에서는 not uncommon이야. 드물지 않습니다. 됐어? 드물지 않습니다는 결국 뭐야? 흔합니다. 이거죠? 부정부정이니까 다 제끼면 흔합니다야. 됐냐? 자, 미식축구에서 팀들이, 미식축구 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팀들이 뭐 하는 거야? To run. 운영하는 거. 뭘 운영해? Their offense야. 그들의 공격진을 운영하는 거야. 근데 뭘 가지고 운영해? A tape of loud crowd noise. 여기까지. 큰 소리에 청중의 잡음, 소음, 이런 테이프. 됐어, 뭔 말이지? 그러니까 경기 실제 연습할 때 상대편 관중들이 우리 편한테 야유를 퍼부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테이프를 막 틀고서 연습을 하는 거야. 그 소리에 적응할 수 있게끔. 또는 자, the opposing team's fight song. 자, fight song이 뭐야? 싸우는 노래야? 응원가. 됐어? 내가 원정팀이야. 홈팀하고 원정팀 구별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원정팀이야. 그래갖고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경기하는 거야. 근데 갔더니 막 홈 관중들이 엄청 많은 거야. 홈팀 관중들이. 그래갖고 계속 막 지네 응원가 크게 막 부르고 그래. 그럼 귀 죽겠지.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미리 연습하는 거야. 상대편의 응원가 이 테이프를 또 가지고서 공격진을 운영하는 거야. 공격진을 훈련을 시키는 거야. 알아듣지? 뭔 얘기인지? 자, 근데 응원가인데 어떤 응원가야 이게? 자, 요것도 그냥 통째로 외웁시다. Public Address System 하면은 이게 뭐 장내 방송 장비란 뜻이래. 경기장 안에 방송 장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장내 방송 장비로부터 Blaring 울려 퍼지는, 됐어? 장내 방송 장비에서 울려 퍼지는 블레어라는 단어 있을 건데 밑에? 있어요. 요란하게 울리다? 이런 울려 퍼지는 이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 큰 소리에 관중의 소음이 녹음된 테이프나 아니면 상대편의 응원가 이런 것들을 틀고서 진의 미식축구팀 공격진을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 얘기야. 됐냐? 뭔 말인지?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하지 않아? 경기에서의 집중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잖아. 만에 하나까지도 대비해가면서. 아,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알았지? 네. 세상 그냥 본능에만 충실하지 말고. 자, 뒤로 갑니다, 이제. 프로페셔널 골퍼. 그냥 말 그대로 프로골퍼야. 프로골프 선수? 근데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is distracted니까, PPP야. 이 사람이 누구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게 아니지. 지가 주의가 산만하게 되는 거지. 자, 뭐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하게 돼? sounds of camera click이니까, 카메라가 찰칵거리는 소리. 됐어? 클릭클릭하면 딸깍딸깍도 되고 찰칵찰칵도 되는 거야. 카메라 찰칵거리는 소리에 의해서 주의가 산만하게 되는 프로골프 선수는 may have. 이때 have는 사역동사 have야. 하게 하다야. 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뭘? 어떤 사람한테 take picture, 사진을 찍으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 찰칵거리는 소리에 적응하려고. 네. 알아들었어? 자, 근데 뭐 하는 동안에 그렇게 시킬지도 모른데 그가 퍼팅을 연습하는 동안에. 퍼팅이 뭔지 아냐 혹시? 그냥 여기 잔디밭이 이렇게 있으면 구멍 뚫려 있지? 홀?
여기에다가 공을 뚜루룩 넣기 위해서 그냥 공 살짝 치는 동작 있지? 그걸 퍼트라고 하는 거야. PUTT가 원형이야, 얘들아. PUT가 아니고 PUTT야. 알았지? 어. 아무튼 간에 그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작은 구멍 안에 골프공을 집어넣으려면 온갖 집중력을 다해서 공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상황에서 근데 막 누가 카메라 찰칵찰칵거리고 있고 막 주변 떠들어. 그러면 집중, 주의력이 산만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실제로 퍼팅 연습을 하는 동안에 어떤 사람한테 사진을 찍게 시킬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야. 됐죠? 자, 운동선수야. 또 어떤 운동선수야? 루즈 포커스니까 집중력을 잃는 운동선수. 뭐 한다면 집중력을 잃어? 오피셜. 심판이야, 여기서는. 심판. 심판이 makes an apparently bad call. 자, bad call이 오심이야. 잘못된 판정 말하는 거야. 됐냐? 어떤 심판이 분명하게 잘못된, 그러니까 분명한 오심, 명백한 오심을 한다면 이 얘기야. 됐어?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나는 분명히 반칙이 아닌데 나한테 반칙 불어가지고 막 경고 카드 같은 거 준단 말이야. 그러면 위축되겠지. 그지? 위축이 되면 경기를 잘 풀어낼 수 있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심판이 분명한 명백한 오심을 한다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운동선수는 could have, 역시 뭐뭐 할 수 있습니다. 됐어? 뭐 할 수 있대? bad call, 오심이 여기 마찬가지야. 이때 have도 오형식 사역동사 have야. 위에 거랑 똑같아. 대신에 오심이 목적어니까 오심은 지가 뭘 하겠어? 되겠어? 되는 거지. 되는 거니까 made, 과거부터 pp 쓴 거야. 그 오심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게 할 수 있대? against her. against면 맞서서, 반대하여,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맞서고 반대하는 거니까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 뭐뭐에 불리하게라고 써놔. 다시 그럼 해볼게 이제. 자, 여기 during부터 또 가로 묶어. during training session이니까 훈련 기간 동안의 얘기야. 다시 합시다. 어떤 심판이 분명한 오심을 한다면, 됐어? 심판이 오심을 하면 집중력을 잃는 운동선수는 훈련 기간 동안에 자, 그녀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진 이런 오심들 있지. 그러니까 일부러 훈련 기간 동안에 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아, 연습 경기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봐. 말 그대로 연습 경기야 이거. 지금 실제 경기 아니야. 연습 경기인데 심판한테 부탁하는 거야. 따로 미리 내가 뭘 잘못 안 해도 그냥 나한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반칙을 불어주세요. 이렇게 오심을 사전에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들었어 뭔 말인지? 그러면 본 경기에 가가지고는 어떤 오심이 나와도 내가 그거에 동요하지 않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할 수 있으니까. 어떤 말인지 알겠냐? 네. 이게 그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해볼게 이제. 자, 심판이 분명한 오심을 한다면 집중력을 잃는 선수는 뭘 할 수 있다고? 오심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지도록.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야. 근데 언제? 훈련 기간 동안에. 근데 왜? 여기 뒤에 나와 이제. So하고 can하고 동그라미 쳐놔. So that can, so that may 기억나? So that can, so that may 어떻게 해석해야 돼? 주어가 동사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도록,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녀가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 기간 동안에 일부러 고의로 그녀한테 불리한 오심을 만들어내는 거야. Practice her refocusing strategy니까. 그녀가 연습할 수 있도록. 뭘 연습해? 그녀의 refocusing이니까 다시 집중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됐어? 뭐에 집중하는데? 스트레터지, 전략이나 전술에. 됐냐? 자, the point, 요점은 is입니다. 뭐입니다? to make, 만드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 anticipated distraction이니까 예상이 되는 어떤 주의산만함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familiar, 친숙하게 만드는 거야. 됐어, 뭔 말인지? 여기 목적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familiar 써야지. 여기 error에 붙이면 틀리는 거야.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알 거고. 이 됐습니까? 네. 답이 뭐였냐? 답이 요거였네 마지막에? 3번. 왜인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미리미리 연습해가지고 친숙해지면 당황하지 않잖아. 집중력 잃지 않잖아. 자, 그 얘기야. 니네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도 그거야. 그러니까 응? 단순히 많이 맞고 덜 맞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에서 실제로 모의고사 집중해서 제대로 보면 그거 엄청 대단히 피곤한 일이란 말이야.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어? 오래 앉아있는 것도 연습이야. 엉덩이 싸움 하는 것도. 알았어? 한 번 딱 앉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두 시간씩 공부해. 알았냐? 괜히 물만 처먹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책상 정리하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뭐 하고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다 지쳐서 좀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앉아있다가 쳐 자죠? 다 똑같아. 어? 안 봐도 비디오야. 고생했어. 부지런히 패.